유럽에서 전해져 오는 말 중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영양 성분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중 특히 라이코펜은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라이코펜은 열에 강하고 지용성이라 기름에 볶아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 저 죄송한데 혹시 의사세요? 음악 감독입니다. 아니 의사도 아닌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라이코펜이 아니 그만큼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라이코펜은